오늘도 시끌시끌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시장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란하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다리 춤을 추면서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미국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이든과 하원의장 메카시가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2차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양측의 기싸움, 물러설 수 없는 혈투. 자, 과연 바이든은 G7을 앞두고 부채 상환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하게 된다, 6월 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공황급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부채 상환 한도를 조정한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똑같은 문제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정치인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26,928달러,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한편 미국 같은 경우 의외로 소매상 매출이 4월 달에 0.4% 증가를 했다. 자, 이거 미국의 소비자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포춘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최근에 다시 한번 1480억 달러의 추가적인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불똥은 신용카드 회사 및 은행들까지 튀게 되겠죠.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증시가 언제 오를 것이냐를 두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시작됐었던 미국의 은행 위기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야만 미국 증시 움직임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은행 위기 끝난 것일까? 어거지로 어거지로 지방은행들 주가를 다시 올려놓긴 했었으나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의 유통기한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꿀꿀이 죽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미국의 억만장자 폴 튜터 존스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오르게 될 것. 자, 과연 이러한 그의 예상은 적중할 수 있을까? 최근 몇몇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매파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중단 가능성은 있죠. 올해 안에 금리 중단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문제는 인하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Y 멜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모든 비즈니스에 통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디지털 자산이 반드시 암호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의 일환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다음에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및 청산 서비스와 같은 모든 기존 서비스를 제공, 기존 인프라의 개발과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 그리고 증권 토큰화와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디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이 번창할 수 있기를 바라보며,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은행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왔었던 시그니처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위기와 함께 당국자들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창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최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때 은행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 특히 실버게이트의 파산으로 고객 출금 요구가 16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긴 했었는데 우리 돈 있었다. 모든 인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이 충분했는데 규제기관들이 어째서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미국 당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유동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은행들을 폐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미국 당국의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는 SEC 같은 경우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야 SEC, 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째서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업계를 괴롭히느냐? 암호화폐를 위한 제대로 된 규제를 내놔라 라면서 법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SEC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야 코인베이스, 니네는 우리 SEC 정부 기관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없어 임마. 한마디로 우리는 정부 기관이고 너네는 일개 기업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는 니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정말로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소비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SEC. 몽달 귀신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최근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니네 자꾸 우리한테 규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규제 있잖아. 그거 그냥 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내놓은 규제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이더리움은 증권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증권이니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증권 등록을 한 다음에 돈을 갖다 바쳐라.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등록하면서 우리의 명령에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쪼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바이든이라는 백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업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맥스 카이저,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찬양론자인데요. SEC 위원장을 지지한다라고 나서면서 이더리움과 XRP 등등은 전부 다 증권이다. 비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좋지 않죠.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하나로 단합을 시켜야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건 크릭 디지털 캐피탈의 마크 유스코. 그는 예전부터 올해 2분기부터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최근에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은 기술적 반전 패턴을 형성하며 가격 상승을 할수 있는 역 헤드앤숄더를 연출을 하고 있다. 자, 그러나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좋은 소식. 아직까지는 증시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소식. 미국의 은행 위기나 부채 한도 관련된 상황이 해결이 된다.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다가 디커플링을 노려보면서 아예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해버린 다음에 은행 업계가 망해버린다. 그러면은 디폴트 시에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했었던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은행을 믿을 수 없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은 은행 업계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마다 오히려 상승을 했었던 비트코인.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만 있다면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함께 오르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아비규환 상황에 빠지면서 홀로 상승하는 그런 진풍경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예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함께 완만하게 흐르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줍줍 가자. 이어서는 분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코안트의 기구자 중에 한 명인 맥디.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의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상승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간 상승을 이끌어온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장외 거래 흔적이 없다. 라는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이 더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 경기 침체 매크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들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15년처럼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2019년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복잡한 와리가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분석을 공유를 했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현재 비트코인 실현 가격은 2만 129달러. 이는 장투자들의 실현 가격인 2만 845달러 대비 3.5% 낮은데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장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역전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은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코인 슈퍼떡상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분석인데요. 이어지는 트위터 분석가들의 분석.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둘씩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가 봤을 때 나스닥과 S&P 500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지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대로 흘러버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흐르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23,125달러 그리고 2만 달러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뒤집어 놓은 차트. 뒤집어서 봤을 때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레이더 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26,492달러까지 흘렀다가 반등할 수 있을 것. 마찬가지로 모바일 차트 가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24,000달러 때까지 흘렀다가 반등, 그리고 올해 고점인 32,000달러를 채우고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토시 플리퍼와 조시 레저 같은 경우는 지지 구간은 뚫릴 때까지 뚫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최근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지 구간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조시 레저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처럼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참고해 볼수 있는 차트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최근 저항에 맞고 떨어지면서 다음 지지 구간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가 가라앉는다면 비트코인도 하락을 면치를 못하겠죠. 차트 분석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각각이다. 너무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상 초반에 보셨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된 이 분석들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석을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정기 매수를 해도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는 기타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 하드웨어 지갑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요. 사악한 무리들이 이번에는 짝퉁 트레저 지갑을 팔았다라고 하네요. 이 사기꾼들이 판매한 트레저 지갑에 미리 나쁜 짓을 해놔가지고 지갑에 프라이빗 키를 빼돌려 지갑 내 비트코인을 훔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짝퉁 트레저 지갑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레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쓸데없는 기능을 만들었다라면서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기능의 이름은 시드 문구 복구 기능. 말 그대로 시드 문구를 잃어버려도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자, 근데 기능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감 및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반감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라이트코인. 다가오는 8월 3일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활성화될 것인데요. 라이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급등한 바가 있었다. 직전 반감기였던 2019년 같은 경우 가격이 약 375%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때도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의 예금이 이더리움 예치금으로 스테이킹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 예금에서 미국 국채 머니마켓으로 자금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수익률 경제의 주류화가 진척될 경우 이더리움 예금과 이더리움 수익에 대한 수요 증가를 목격하게 될 것. 특히나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뒤집어짐과 동시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하는 이더리움 수익의 매력을 크게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이자도 받고 또한 디플레이션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최근 기관들도 좋아라 한다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미래의 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 이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죠.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샘 알트만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샘 알트만이가 투자를 한 월드코인,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 재단의 전 커뮤니티 총괄은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월드코인 팀의 계획은 비실용적이고 무섭다. 2025년도까지 수천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나 실무진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들은 실질적인 솔루션을 내놓는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드코인,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월드컵이랑 월드콘 빼고 이 월드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월드코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인 리더 파이낸스의 버전 2 출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세 마리의 고래가 LDO 토큰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버전 2를 앞두고 상승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및 동시에 미국 거래소인 크라켄 등등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금지가 되면서 관심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리더 파이낸스. 마지막으로는 중국인들 싸움 났다. 저스틴 선 후오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스틴 선이가 최근에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후오비 설립자의 동생이 후오비 토큰을 무상으로 획득하고 현금화를 시켰다. 이씨 끼고 잡아 족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오비의 설립자가 빡쳐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내 동생이 편법으로 후오비 토큰을 취득해 매도했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동생 보유 후오비 토큰의 10배를 배상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니시 팔로마. 이렇게 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언제나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 일당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오늘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